제가 이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썸은 배스킨라빈스에서 한입 맛보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쓰레기 같은 발언. 아니 왜 이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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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남자들의 밤에 토론자로서 참여를 하게 된 와나나입니다. 이게 뭔 컨텐츠냐? 와빌리지 남정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는 썸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형님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합니까? 한번 지들끼리 싸우다가 내가 보고 있다가 이것을 토론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런 시간들을 위해서 고민을 몇개 받아봤어요. 오늘의 주제, 썸과 연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투썸에서 음료수 마실까요? 스타벅스에서 마실까요? 투썸에서 드세요. 형님, 제가 준비한 썰이 있는데, 식. 엄준식 삼형식 하셨어요, 이분은. 저희 반에 입 뽀뽀하고 껴안고를 밥 먹듯이 하는 한 쌍이 있는데, 안삭인데요. 오. 아침마다 전화 오는 건썸 신호 아닌가요? 은별아, 누구한테 아침마다 전화가 오니? 코숱을 확인 채 병원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게스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벨트를 예,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반듯한 자,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고 되게 도덕적인 원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비예요. 반대로 유교의 반대, 불륜, 불륜, 바람 전문, 바람 전문, 쓰레기, 쓰레기, 그쵸? 갱생불가, 갱생불가, 쓰레기를 모시겠습니다. 쓰레기라니.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주제야. 네, 썸과 연애의 차이는 무엇이며 조금 정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썸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그래서? 사귀기 전에 알아가는 그 어떤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저는 좀 요즘 친구들 말을 빌려서 삼긴다. 진짜 존나 옛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럼 결혼 몇 긴다야? 바로 엮인다. 아, 죽습니다. 엮인다, 엮. 썸은 어쨌든 사귀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치. 과연 썸은 몇 명까지 탈수 있는가? 선비 원호부터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도 세상이 달라졌어요. MZ 선비. 네, 그렇죠. 썸은 솔직히 여러 명이나 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 저런 글이 너무 싫어. 뭐? 한 명이지 당근. 연애를 해보고 얘기해줬어. 다수랑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 연애는 당연히 한 명이랑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귀게 되면은 서로 도의적인 책임감이 커지기 때문에 많이 만나게 되면 바람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썸은 여러 명이 탄다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걸 누가 질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명까지? 3명까지는 되지 않나? 아, 3명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네네네. 본인 지금 몇 명을 썸을 타고 있는지. 아, 지금요? 네. 바뀌었다가 나중에 6명이나 하려고요.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쓰레기. 제가 이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썸은 배스킨라빈스에서 한입 맛보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쓰레기 같은 발언. 아니 왜 이게 나... 아 자자자자 조금 제가 실드를 쳐드릴게요. 아니요 쳐주지 마세요. 이걸 왜 치는 거야? 아 잠깐만요. 찐먹이라는 게 먹보를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지. 이게 찐먹한다는 이한 입에 여러 가지 그뭐 서로 대화를 해보고 뭐 스타일을 맞춰보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 그치 근데 말을 이따위로 하니까 너네가 머리가 불순한 거야. 그러면 지금 본인의 능력은 몇 명입니까? 전다할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효율주의의 썸을 운영할 수 있는 적당히 뭐 데이트도 할수 있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다. 아 썸은 데이트가 포함이 안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썸이란 건 정확하게 나는 서로가 그 감정이 있어야 돼. 아 오케이 서로의 그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카톡만 하더라도 그건 썸이야. 아 오케이 이건 나도 약간 이해한. 오케이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썸인가?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 학생들 보면은 서로 뽀뽀하고 안고 근데 사람들한테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대. 병신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요? 아니 조선시대에 살아 어디서 아니 그 뽀뽀는 아니죠 형님 아. 썸에서 저는 뭔가 터트리는 스킨십보다는 약간 간질간질한 스킨십까지는 가능하다. 어멋하면서 막 물건 위에 손 드드드 줬다가 이렇게 아파트 게임하는 것처럼 막 뭉치고 뽀뽀도 장난한다고 하다가 툭 해버려서 어! 하면 그건 썸의 스킨십 가능. 내 입이 간질간질하다 씨. 야 이제, 저는 예? 이 앞에 의견들이 조선시대 사는 새끼가 MZ인 척 하는 거야. 아 진짜 이거는 가능해 썸에서 서로 합의 아예 그게 된다면 그 능력인 거야 그냥 그 서로의 가치관인 거고 어 그냥 다 해도 돼. 벗 그 학생들한테 충고해주고 싶은 건 있지 어. 그러면은 조금 썸 타기 힘들어진다. 아 너는 반대로 그러면은 너가 어. 누군가 썸 타고 있어 어. 근데 그 썸 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손잡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막 영화가서 나와 어. 내가 진 거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근데 더 욕심이 났어 걔가 그러면 일단 난 고백을 지르지 어 거기서? 거기서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 어. 나는 얘를 좋아하는 거야 어. 어 근데 거기서 기분이 딱히 안 나빠진다? 그럼 난 계속 싸움 유지할 수 있어 오 본인은 어. 만약 이런 상황에 차단합니다 그러면은 확정썸과 연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썸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거나 바꿔줄 생각이 1도 없어 아 어. 근데 연애는 아주 바꿔볼까? 생각만 어? 할 것 같아. 썸과 연애가 차이가 없는 차이가 거잖아 너는. 아니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지. 아. 어,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썸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영향을 1도 받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든 다른 남자랑 자고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 썸이니까 그만 만나면 그만. 근데 연애는 내 기분에 영향을 끼치지. 근데 나는 나란 사람을 알아. 절대 안 바뀌어. 자신의 가장 고유한 습관이 이런 거 못 바꾸겠지만은 뭐 가볍게는 너가 먹고 싶은 게 있고 얘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얘가 아 오늘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면 이거는 예시가 너무 안 좋은 게 나는 딱히 뭐가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러면은 영화로 넘어갑시다 아 이거를 보고 싶은데 저걸 보고 싶은데 난 어. 내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이쪽도 형이랑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안 굽혀요 근데 애초에 연애를 그런 사람들이랑 해 나는 그러니까 썸을 왜 하겠어 그런 사람들 거르려고 하는 건데 어. 너의 고집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집을 굳이 안 부려도 되는 사람들 가스라이팅이 쉬운 사람 아 가스라이팅 아니야 네. 애초에 나랑 취향이 어느 부분 맞는 사람들 어, 내 생각과 결이 많이 안 틀린 사람들 약간 어. 반박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얘기를 말해볼게요 어. 이제 우리 나이에서 만나면은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어, 엄청 오래 산 그 사람만의 우주가 있는 건데 네. 무조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연애를 못할 수가 있어 뭐 그럼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네. 찾기 어렵지 그치만 찾을 수 있어 딱 두 가지 종류야 진짜 나랑 성향이 거의 맞던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수용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가스라이팅 주머니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난 표현을 어, 그래, 어, 그러니까 나를 다 자기한테 다 담아도 어. 남는 사람들이 있어 어. 난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 어. 아니,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에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 어. 트러블이 생겼어 딱 트러블 딱 생기는 시점에서 아 이런 걸 고쳐달라 이렇게 간섭이 들어가는 거잖아 난 안 해 그게 너무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 연애가 너무 가볍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쵸 아니 연애가 어, 무거워야 돼? 미미짱 여자친구 불쌍하다라고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형은 무조건 같은 우주끼리 만나야 되는 거네요 같은 그... 우주가 나보다 더 큰 사람들 아. 그래서 나는 전 여자친구를 절대 욕하지 않아 전 여자친구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어. 애초에 합의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반대인 게 서로에게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 회사 얘네가 연애할 때마다 힘든 거야 연... 그거를 연애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틀린 것도 아니고 형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그거는 아직 그거 맞지 아 이게 제일 큰 이유겠다 뭔가를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쪽에서도 분명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야 그걸 듣기가 싫어 아 진짜 그게 연애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난 다친 마음이라고 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나도 바뀔 마음이 있는 게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나도 고집 센데 내가 꺾는 경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했을 때 내 결과가 진짜 좋아지면 난 바뀌어요 아 이게 오해를 할 수 있겠네 내가 고집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네 그런 뜻이 아니라 애초에 나는 썸 맛보기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이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같이 가지면서 연애를 시작해 걔가 나한테 요구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바뀌는 거란 말이야 해달라 이런 거 싫어 어허.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 눈에 봤을 때 어 저게 저런 삶이 멋있다 싶으면 내가 그걸 따라 자동으로 따라하게 되는 거지 저거는 제가 옛날 TV에서 봤는데 네. 좋은 자식 훈련법이라고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고심해서 만나게 되고 이쪽 경우는 그냥 부딪혀보면서 만나게 되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본인은 좀 다양하게 사람들과 만나봐야 되지 않나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지?
방에서 처박혀가지고 방송만 하고 있는데 사람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미친 새끼야.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걸 네 입으로 말한다. 아니 시간 맞잖아. 시간 맞잖아. 그래서 나는 말해 끊임없이 연애하라고. 왜 본인 안 하세요? 못하. 나. 아 혹시 클럽 가신 것도? 아니야. 저는 그 상황에서 만난 여성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 그 우주가 대충 맞으려면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이랑은 이게 우주가 좀 안 맞아. 애초에 그걸 알고 있어. 이미 내 데이터상. 썸 탈 때 뭔 선물이야? 메시지네? 아 메시지? 아 축하. 키우 키우. 너 그냥 바나나 새끼 되는 거지. 저도 그냥 정상병님 되는 거지. 너 왜 미드 얘기가 중요하죠? 그걸 커도 내가 모르잖아요.